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니게임 만들기 코딩 마무리 및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순서대로 인사해주세요. 지민이부터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슬기초등학교 5학년 한지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민건이.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청덕초등학교 6학년 김민건입니다. 안녕, 짧게 이름만 말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청덕초등학교 6학년 윤원진입니다. 좀 더 하이톤의 큰 목소리에. 알았죠? 네. 지금 코딩 작업을 민건이랑 지민이가 많이 해줬는데 어디까지 돼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이 선생님하고 코딩하고 그리고 바로 테스트할 거예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뒤에 그리고 뒤에 윤현준 학생이 저기 저쪽에 있는데 학생은 지금 다른 거 연습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민건이가 지금 이걸 한번 버튼 한번 눌러볼래요? 어디까지 됐나? 네? 버튼 눌러봐요. 어디 갔어요 지금? 안에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 지금 제가 나와봐요 한번. 영상 찍기로 했잖아요. 누르기 예. 해볼게요. 영상 찍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요. 다 이거 읽어줄 사람 지민아 읽어줘. 네. 대저택에 네. 갇혔다. 예. 다시 읽을까? 교수님 다시 합시다. 네, 처음부터 다시. 지민이가 큰 목소리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여기까지는 이제 그거고 자 버튼 누르고 다시 읽어줘요. 잠시만요. 이게 다시 끊어야 돼서. 아 그만 때려. 이거 땅을 왜 파놨어요? 형님 저 집 다 끊었어요. 예, 좀 기다려줘요. 지금 영상 이거 녹화가 시작돼서 이제 중간에는 안 돼요. 읽어요. 자 갑니다. 지금 당신은 비밀의 대저택에 갇혔다. 이 저택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찾아서 탈출하라. 아 그렇죠. 여기까지 된 거죠. 이게 보면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플레이어를 이 지점으로 TP시키고 게임 모드를 모험으로 바꾸고 그죠? 그리고 안내 메뉴를 쭉 남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른 친구들은 좀 기다려요. 어디로 가야 돼? 민건이 어딨어요 지금? 지금 할 일이 뭐예요? 김민건? 네? 지금 명령어를 수정해야 합니다. 어떤 명령어예요? 이게 아 서몬. 네. 아까 선생님이 몇 분 얘기해 줬잖아요. 그 채팅창에 떠 있는 걸 보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돼야지 되냐면 서몬하고 서몬하고 마인크래프트 아이템하고 좌표하고 해야 되는데 좌표가 몇이냐? 좌표를 복사를 먼저 해볼게 이렇게. 복사하고 쭉 지운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아이템하고 좌표하고 가로 열고 아이템하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인가요? 아이디 콜론 마인크래프트 다이아몬드 하고 아 카운트까지 해줘야 돼 이거 1. 느낌상 여기 콜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문자를 꼭 써야 되나요? 어, 그럼요. 아까 채팅창에 나는 보내준 게 어떤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 완전 똑같이 써야 되나요? 예. 요거 다시 한번 보고 해요. 지금 다른 두 친구가 할 일은 뭐냐면, 좀 잠시 뒤에 커맨드를 수정한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실제 다이아몬드가 9곳, 총 9군데에 배치가 되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알았죠? 아 지민이가 확인해 줘요. 지민이가. 네. 그리고 마세. 원준이는 선생님하고 바깥으로 나가죠. 네. 제가 뭘 하라고? 아홉 개의 다이아몬드가 제대로 배치되는지 확인해 줘요. 네. 그리고 지민이 아 원준이는 선생님한테 와요. 맞죠? 원준이가 해줄 건 뭐냐면
이 게임 스토리가 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나머지 필요한 코딩이 뭔지 같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이 게임의 그 전체적인 스토리는 지금 우리는 울타리 밖에 나왔는데 원래 울타리 안에서만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건이가 만들었는 좀 전에 그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세팅을 해주고 안내멘트 날려주고 플레이가 시작되는데 이 저택 안에는 아홉 개의 보물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 아홉 개의 보물을 모두 찾아서 문 옆에 있는 철블럭 위에 다이아몬드 블럭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끝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몬스터들이 막 소환되어 있대요. 그죠? 몬스터들이 어떻게 소환되느냐. 원래는 지민이가 아까 아이디어를 낸 게 스포너를 두자.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스포너 두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 12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포너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랜덤 함수 있잖아요. R. 골뱅이 R 함수를 이용해서 플레이어 그냥 랜덤을 한 명 찍어서 그 사람한테 그 옆에 좀비를 그냥 소환할 거예요. 소환하는 방법은 적당한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시간이 되면 무조건 소환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회로 지금 같이 봐요. 알았죠? 무한 회로라 하면 레드스톤 준비하고 중계기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버튼 하나 일단 테스트용으로 챙겨놓고 어떻게 하냐면 중계기를 뚝 놔요. 적당한 시간이 되게 이 시간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중계기를 한번 눌러볼래요? 중계기가 한 개 당겨져 있는데요. 아니 아사꿍이는 왜 이리 왔어? 다이아몬드 네. 제대로 써면 되는지 확인해줘야 돼요 지금. 네. 지금 확인하러 갈게요. 네. 원준이는 한번 눌렀어요? 네. 한번 더 눌러봐요. 한번 더 눌러봐요. 그 위치가 바뀌죠? 네. 지금 이 상태로 나머지 중계기도 다 세팅해주면 돼요. 알았죠? 그 눌려준 횟수만큼 신호 전달하는 딜레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에 한 칸에 한 틱이니까 4틱, 최대 4틱까지 늘어나거든요. 근데 요 정도로 시간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지금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에 예, 다이아몬드 9개 확인해 줘요. 좀 안 되는데요? 이게 안 돼요? 민건이 형, 민건이 지금 커맨드 하고 있죠, 지금? 네. 저 안 나오는데. 그 커맨드 블럭에 커맨드를 놓기 전에 커맨드 창에다가 먼저 실행을 해봐요. 알았죠? 네? 네. 커맨드 블럭에 한번 넣으면 전체 테스트를 일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채팅창에 한 줄 한 줄 테스트를 하고 넣으라고. 없어요, 지금. 그리고 원준이는 이 버튼 한번 눌러볼래요? 네. 저 아무거나 일단 한번 해볼게. 그럼 이 정도 시간 지나면 좀비가 한 마리씩 소환되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지 않게. 근데 우리는 아이템 없이 플레이해야 하는 건데 이 게임 스토리상 뭐 다이아몬드 검이나 갑옷 이런 게 없이 맨손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좀비가 소환되면 조금만 더 네.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신호를 멈출 때는 레지스턴 회로를 이렇게 끊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 신호 방향으로 중계기를 계속 쭉 놔줘요. 지금의 한 두세 배 정도는 하면 될 것 같아요. 중계기 찾을 수 있죠? 네. 나 하나 소환해봤거든? 찾아봤거든. 이게 어디야? 그리고 저는 선생님은 여기다가 보물을 찾아서 올려놓을 선발 하나 준비를 할게요. 한번 찾아봐. 응 알았어. 철블럭 좋죠 철블럭. 철블럭 위에 다이아몬드 블럭 올려놓으면 성공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확인하는 거는 테스트 포 블럭 잡혀는 여기죠, 여기. 그리고 다이아몬드 블럭
없으면 찾을 수 없고 있으면 아이고 누군가가 딱 찾아다 여기 올려놓으면 신호를 감지하고 됐죠? 어, 나 뭔가 부족을 찾았다는데? 그 선생님이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아, 네. 철블럭을 감지하는 커맨드 테스트하고 있어요. 여긴가? 여긴가? 저를 숨겨놓는 겁니까? 없는데? 우리가 숨겨놓은 곳이 어디인데? 어디였지? 요 철블럭을 올려놓으면 좀비들을 모두, 그 다음에 플레이어 빼고는 다 죽이는 커맨드 넣어놓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다, 모르겠어. 어딨어? 어? 어딨어? 몰라. 너무 길게만 들었나? 난 모르는 겁니다. 야, 야, 야. 아니, 야, 그 야, 정도 야. 괜찮아요, 지금. 원준이 그 상태 괜찮아요. 근데 뭔가요? 그리고 타이틀을 올려주고 성공. 아이고. 지금 다이아몬드 몇 개 소환돼요? 저요?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어디다 무덤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 무덤 도표가 뭔데?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 아까 보내고 있어요. 무덤의 좌표가 125, 4, 128. 아, 125? 좌표를 알려주면서 실행하면 되겠네. 그리고 원준이는 다 만들었죠? 네. 지금 나무 타기 하고 있어요. 아, 그래? 와서 됐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잘 났어요. 잘 불러볼게. 완벽해. 알아도? 야, 잠시만 거기 무덤에 있어봐. 네가 숨겨놨는데. 자, 누른다. 야. 안 돼, 잠시만 무덤으로 가야 돼, 너 씨. 아, 미안해. 뭐야, 나 이제 여기로 있어. 게임 시작해서. 아, 진짜. 이렇게 하고 아홉 개, 그 아홉 개 블록 모두 다 모아서 이쪽으로 와봐요. 그럼 되겠죠? 네, 그러면 되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왜요? 아니, 아니, 그 게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모두 준비 시작. 그러니까 지금 세 명에서 그거 확인하고 저쪽이 엄청난 동물이 있는데 찾아서 탈출하라. 어, 여기 있다. 동물 한 개 찾았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동물 한
아니 찾았다. 들어가야 돼. 나 올라왔어. 엄마의 품이 많이 나. 조택 안에 들어가요. 자, 근데 조택 안에 들어가? 근데 온 그 중계기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아. 방향이 있어서. 아, 네. 와, 이거 완전 멋있어. 너무 많네. 나 지금 다섯 개 찾았어. 지금 원준이 그거. 뭐야? 원준이가 와서 도와줄래? 저 지금 같이 있는데. 오, 나 아홉 개 찾았어. 아홉 개. 10번. 네? 아홉 개 찾았어. 아홉 개 찾았다고? 아홉 개. 근데 아직 있는 데는 또 있죠. 없지. 아홉 개인데. 아니야, 더 있어. 거기다. 더 있겠지. 여기. 방향 맞춰서 해줘야지 돼. 어디? 아니, 거꾸로. 멋있어. 지금 여기 보면 오케이. 다시 바꿨어요? 18개 이렇게 돼있어. 18개 얘가 바뀌었네. 얘가 잘못되네. 이렇게 돼있어. 다시 써볼까. 지금 내가 아는데 문제 알겠지? 거꾸로야.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신호가 아마 갈 거예요. 왜 더 많을수록 좋지. 다시 요 시작점부터 쭉 확인해주면 돼. 그래, 그대로 해. 많잖아. 아, 근데 내가 바로 아홉 개 다 모았어요? 다 모았대. 18개가 있나. 버튼을 두 번 눌렀으니까. 그러니까는 버튼 누르면 기존에 이미 소환된 다이아몬드 블록을 먼저 없앤 다음에 어떻게 없애죠? 그건 지금 시간적으로는 안 되니까 네. 엔터티를 골라서 키를 하면 돼요. 그거는 일단은 지금 블록 만들어서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배회하지 마요. 배회하지 마요. 빨리 지금 시간 없어요. 철블럭 위에 다이아몬드 블럭 한번 올려볼래요? 철블럭 위에 다이아몬드 블럭. 여기요? 예. 어디 있어? 다이아몬드 블럭이요? 예. 만들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9개 모으면 철블럭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성공이라고 떴죠? 네. 예, 성공. 나중에 이거 멋지게 타이틀로 넣어요. 이 회로는 만들어놨으니까 민건이가 와서 한번 봐도 돼요? 블럭이 없으면 회로가 꺼지고 블럭 올리면 작동하거든요. 이거 바깥에 선생님한테 TP 와도 돼요. 바로 앞에 지금 가운데 있는 요거 선생님이 올라서 있는 거는 세 포인트, 그러니까 스폰 포인트 잡는 거고 요 옆에 있는 게 커맨드 블록 두 개랑 비교기니까 그 테스트 포 블록을 한 다음에 감지된 결과를 실행하는 그 회로예요. 알았죠? 네. 네. 그리고 원준이가 지금 회로 다 만들었죠? 됐어요? 네. 실행해볼게요. 이 회로가 작동하는 동안은 좀비가 계속 소환되는 거예요. 랜덤으로. 랜덤으로 특정 플레이어한테 좀비가 생성되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비 본 사람? 못 봤어요.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플레이어 위치에 딱 맞게 나와요. 타이틀로 뜨게 했어요. 네, 됐어요. 그러면은 좀비 스펠링만 한번 확인해봐요. 민건이가 와서 이 회로도 공부할 겸 와서 커맨드 블럭 열고 예. 서먼 좀비 엔터치 골뱅이 R 이게 핵심이에요. 네. 예. 됐죠? 그런 거 딱 한번 눌러보고 소환할 수 없다고 되네. 마인크래프트 좀비. 좀비의 스펠링이 틀렸나? 또 가서 볼게요. 맞아요. 확인해요. 데트보엔 BIBR. 맞아요. 맞는데. 아! 그거 좌표를 안 썼네요. 골뱅이 R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좌표를 넣으면 되나? 네? 이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고. 아 이거는 엑시큐트로 해야지 되나보네 그럼. 아 아니다 마인크래프트를 먼저 넣어야 되는데.
깜짝이야. 민감해. 나 오늘 민건이 진짜. 아니, 민건아 그게 아니고. 네. 엑시키트로 해야 돼, 이거. 왜죠? 자, 다시 여기 있으니까는 됐고. 자, 플레이 해보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해봐요. 안으로 들어가서. 다이아몬드 아홉 개 다 모아야지 돼, 지금, 우리. 네.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준비. 하는데 7분 안에 성공해야지 돼, 7분 안에. 준비. 네. 시작. 멘트 읽어줘요, 지민이. 지금, 당신은 비밀의 대저택에 갇혔다. 이 저택엔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찾아서 탈출하라. 아니, 김인건 어디 가냐고. 아, 찾으러 다니지. 빨리 찾죠, 우리. 일단 테스트 한다 생각해요, 테스트. 있어, 있어, 다이아몬드 있어. 아유, 나 지금 배고픔이. 근데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사실 저 하나밖에 몰라요. 민건이가 다야겠네. 저 하나밖에 몰라요. 아, 그래? 그럼 지민이가 다야겠네. 네, 제가 다. 지민이가 빨리 찾아, 우리. 아니, 근데 지금 배고픔 때문에. 잘 달릴 수가 없어요. 지민이 어딨어? 지민이 따라가 봐야 돼. 아, 나 여기 가고 있어. 감옥에 갇혔어. 이거 누가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니까. 그럼 여기 갇힌 사람은 게임 중도잖아. 접속을 끊어야 되잖아. 진짜. 이런 환경은 안 좋아요, 지금. 알았죠? 이거 밟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1970년 후반, 80년대 이때 1번 오락실용 게임이 주로 이런 종류의 게임을 많이 만들었어요. 자기 도치에 빠져가지고 함정을 만들고 함정을 풀어가는 여러 단계의 오락실 게임이 재밌겠지 하고서 많이 만들었는데, 물론 그런 종류의 게임들 대부분은 외국 오락 게임을 컨버팅해서 국내에 뭐 배포하긴 했는데 뭐야, 다 망했잖아요. 야, 감옥 갇혔어. 그러니까 감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대답을 안 해. 누군가는 레버 같은 거 있다. 야, 자, 우리 다이아몬드 빨리 먹어보자. 지민이가. 아, 선생님 저 두 개 주십시오. 왜 고기 엄청 많아. 야, 아직 안 먹었지. 지금 다섯 개 차렸는데. 나 나 하나 사왔어. 나 하나 사. 어. 몇 개 더 찾아야지. 형 몇 개? 세 개 더 찾으면 돼. 세 개. 나 하나 더 찾았어. 여섯 개. 세 개 더 찾아야 되는데. 다 찾아가지고 제작돼 있는 주방이나 이런 데 가서 만들어 와야지 돼요. 주방으로 와요, 주방. 아, 아까 그 오락실 게임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레슬링이나 권투 게임이 나왔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그래서 일본 게임이 모두 그 이후로는 다 대전형 게임으로 바뀌었어요. 함정 만드는 그런 류의 게임은 없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함정 만들면 안 돼요. 얍. 다이아몬드 꽤 찾았어. 아, 나 하지 마. 다이아몬드 서머나는 방법을 코멘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뭐예요? 너? 약간 기다려야지 돼. 다섯 개밖에 못 찾았는데. 아까 이거 인건이 따라가야지. 여기 있나? 아, 거. 아, 맞다. 있었어, 있어. 거기도 있지. 아, 아 맞다. 나 어딘 줄 알아? 나 여섯 개 찾았다. 카운트를 꼭 넣어줘야지 돼서 두 개 찾을 때. 일단 자동차 있는 거 제가 찾았고요. 나 이게 점프해야지. 아, 거기 내가 이미 찾았어. 지금 몇 개 찾았어요, 그러면? 저 지금 여섯 개요. 여섯 개? 어, 그럼 와요. 둘 다 주방으로 오면 돼, 주방. 빨리. 여기 두 개 찾아놨어, 지금. 빨리 와요, 주방. 지금 우리가 녹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와요. 주방이요? 네, 주방으로, 주방. 제작대가 있어야지 다이아몬드 블록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뭐야, 이거 또 남을 수 없게 해놨어. 야! 선생님 저 TP 해주세요.
이거 함정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꼭 수정해놔요. 자, 주방 가서 빨리 블럭 만들어요. 다이아몬드 합쳐서. 민거리다, 민거리. 빨리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줘야죠. 나 여기다 넣을게. 아니. 자. 시간 없어요. 아니, 먹어. 여섯 개 가진 사람 줘야지. 아, 나 다이아몬드 네. 빨리 줘요. 특효. 아. 자, 다 됐죠? 이거 블럭 만들어서 나와요, 이거. 헛! 됐다. 누나, 너 왜 스킨이 파란색이야? 빨리 가자! 좀비 왜 안 생겨요? 아, 그러네. 회로 확인하자. 빨리 가자, 빨리. 배트 주셨어. 둘 다 깨끗이시나요? 자, 자, 다이아몬드 블럭 설치합니다. 또 그죠? 밖에만 되죠. 타이틀. 잠깐만. 가서. 블록 나야 블록 올려놔 블록. 왜 왜 안 생겨 안 되지? 블록 올려놔 블록. 아, 안 올려져요. 맞아. 안 올려진다고? 네. 오른쪽 버튼 안 클릭했는데. 나 때렸냐? 아, 아니다. 올려놓을 수가 없네. 해주세요. 네. 모험 모드잖아, 모험 모드. 선생님한테 줘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예, 안녕. 좀비 계속 나오는지 확인해 줄래요? 맥걸려요. 좀비 때문에 렉이 걸리는 거. 딱 올리면 성공. 예. 성공하는 멘트랑 같이 좀비들을 다 죽이고, 무한회로를 멈춰줘야 돼요. 아유. 거기까지 하는 걸 하죠. 여기 우리 다 모여 이제. 아, 지금 민건이 좀 죽이고요. 자, 인사하고 싸워요, 우리. 아씨, 민건 죽고. 열심히만 죽지! 아, 아, 우리 둘 다 죽었네. 내가 자, 인사하죠. 알겠어. 역시 이것도 누가 생겼어. 자, 인사. 우리 카메라 보고 손 흔들어요. 여러분 안녕. 찾아야 돼. 예? 자, 안녕. 베테랑 지민이처럼 다시 시작했어요. 지민이처럼 인사 좀 하죠, 우리. 아, 예. 민건이 어디 갔어? 그러면 오늘 그러면 인사한 사람 지민이만 가장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안녕. 안 돼. 안녕 또 봐요. 할 수 없어.